저는 수도권에 있는 4년제 대학에서 전기공학을 전공 중인 4학년 학생입니다. 현재는 마지막 학기를 앞두고 있습니다. 전기기사 자격증은 전기공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의 마지막 과제로 생각하고 있고요. 전기 분야로 취업하기 위해서는 자격증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취득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. 전기기사를 취득한 사람은 많지만 아직은 자격증 취득자를 우대하는 곳이 많으므로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들보다 취업하는 데 있어 조금 더 앞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네, 정확히 필기를 준비하는데 두 달이 걸렸고 실기를 준비하는데 두 달이 걸렸습니다. 1회차 실기시험은 필기시험을 치고 난 후 준비할 시간이 많지 않아서 초반에는 학교 생활에 좀 더 중점을 두다가 월부터 시작했습니다. 총 공부를 한 기간은 네 달인데 이렇게 단기간에 합격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우선 황급반의 합격 축하금이 큰 동기부여가 됐습니다. 그리고 인강 교수님들의 명강의도 컸고요. 제일 중요한 건 엉덩이 싸움입니다. 네, 우선 학원은 지금 제가 살고 있는 곳과 너무 멀어서 시간상 패스했습니다. 그리고 독학하기에는 전기기사의 난이도가 너무 높아서 인강을 선택하게 되었고요. 제 친구들도 전기기사 공부를 같이 했는데 다른 인강을 들은 친구들이 상당수였습니다. 그래서 다른 인강들을 다 들어볼 기회가 있었는데 배우락의 인강이 이론과 원리를 세세하게 잘 가르쳐줘서 저에게는 가장 잘 맞았습니다. 인강을 들을 때 집중력만 잃지 않고 꾸준히 하면 단기간에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우선 저는 개인적으로 전자기학이 가장 어려웠습니다. 그 전자기학은 전계와 자기의 유사성을 잘 파악하면 정말 빠르게 학습할 수 있는 과목이었는데 저는 그걸 잘 못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인강을 들으면서 따로 필기를 해둔 노트를 공부를 시작할 때 한 번씩 꼭 읽고 시작했어요. 이게 저한테 정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인강을 빠르게 한 번씩 돌리고 기출을 많이 푸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. 저 역시 필기시험은 2005년도까지, 실기시험은 2001년도까지 수없이 풀었습니다. 시간은 상당히 많이 걸리지만 출제 경향을 파악하거나 자주 보이는 문제가 많아질수록 시험을 치는데 상당히 큰 도움이 됩니다. 네, 우선 유성만 교수님은 수업이 정말 재밌습니다. 시험을 치는데 정확히 뭐가 중요한지 초점을 잘 맞춰주시고 중간중간에 농담도 많이 하셔서 집중이 정말 잘 되는 편입니다. 특히 전력공학 과목은 정말 강의력을 많이 받는 게 그냥 강의해 주신 대로 다 이해하면 충분히 고득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강장규 교수님은 섬세한 필기가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. 저 역시 전자기학과 수면전 설비를 공부할 때 그 필기한 것을 잘 활용해서 큰 덕을 봤습니다. 놓친 부분은 인강을 다시 돌리더라도 꼭 메모하고 진행해야 됩니다. 네, 최완호 교수님은 정말 열정 그 자체입니다. 그리고 철저한 원리 중심이고요. 이 원리 중심 강의 덕분에 전기기기와 시퀀스 제어를 정말 어렵지 않게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. 마지막으로 황민욱 교수님은 강의하실 때 별 개수를 이용해서 중요하고 출제 빈도가 높은 부분을 잘 집어주십니다. 그 부분을 자주 보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. 실제로 그 부분이 시험에도 자주 나와서 소름이 돋을 정도였고요. 덕분에 설비 기준도 어렵지 않게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. 네, 전기기사는 취득하기가 정말 어렵기로 소문난 자격증입니다. 작년에 합격자가 너무 많아서 올해는 유독 더 어려웠던 것 같고요. 저는 평소에 게임과 술자리 등 노는 것을 상당히 좋아하는데 학교 공부나 다른 어학 공부, 자격증 공부 등 얻어야겠다는 목표를 가지면 다 포기하고 나서 도서관에 틀어박혀 공부만 주얼합니다. 합격을 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엉덩이 싸움입니다.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. 당장은 힘들지라도 취득하고 나서의 그 성취감과 취업, 회사 생활 등 앞으로의 이득을 생각한다면 충분히 견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집중해서 도전하시길 바라고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랍니다. 네, 배우락 수험생 여러분 모두 화이팅입니다.